서연이가 슈퍼하기로 했고 슈퍼를 오늘 방금 전에 매칭도 안 하고 테스트도 안 했네. 자,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뭐를 원하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어요. 그쵸? 예. 그래서 넌 포크를 원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want a fork? 그렇죠. 뭐라고 하면 된다? Do you want a fork?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너는 포크를 원하니? 라는 뜻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want의 뜻은? 그렇죠. 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시고? 그렇죠. 하다시죠.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가? 그렇죠. 두가 뭐길래 숨어 있어? 두의 뜻이 하다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야, 감기 걸렸니? 모르겠다. You want는 너는 원하니가 아니고 너는 원한다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원한다가 아니고 원하니라고 묻는 말이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두를 이렇게 하면 you want 하면 묻는 느낌이 들지 않지만 do you want 하면 묻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do you want 너는 원하니가 된 거고요. A fork. 영어에서 우리말과 다른 점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 있을 때 하나라는 걸 굳이 밝혀요. 굳이? 이런 말 있잖아요. 굳이? 굳이 밝힙니다. 한 개. 됐습니까? Do you want a fork? 그래서 여기 어를 안 쓰면 잘못된 문장이니까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포크를 원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want a fork? 오케이. 그래서 원하니까? Yes, I do. 그렇죠. 아이고, 그렇죠. 원하니? 라고 물었는데, 원하니까 뭐라 그러고? 그렇죠. 자, 여기에 대답할 때, 여기에 사용됐던 do가 다시 한번더 나오고, 이 do는 뭐 대신 왔냐? Yes, I want a fork. 오케이. 그래서 소연이 생각할 때, Yes, I do 하는 게 편해. Yes, I want a fork 하는 게 편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엔 do가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니까 이렇게 내가 대신 할게. want a fork 대신에 내가 대신 갈게. 라고 이렇게 대신 온 거예요. 대신 온 하다시입니다. 대신 하다시네요. Yes, I do. 그 다음에 너는 칼을 원하니? Do you want a knife? 그렇죠. 뭐라고요? Do you want a knife? Do you want a knife? 하면 너는 칼을 원하니? 그래서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하나의 칼을 a knife? 나이프 어떻게 쓰는 거죠? Okay. And I. 그렇지. K가 소리가 안 나요. 이렇게 있으면. 아, 그리고 묻는 말인데 물음표 안 했다고 뭐라 그러네. 아이고, 감기 걸렸나 보다. I가 I 소리 낸 거예요. 큰 나이프가 아니고 그냥 나이프입니다. Do you want a knife? Okay. Do you want a knife? Okay, 그랬더니. Yes, I do. I want a knife.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그래 그렇다 할때 뭐라 그러고 Yes, I do 하고 그다음에 나는 원한다. I want 무엇을? A knife. 이거 이상한 거 쓰네. A knife. 이상한 거 계속 쓰네. 자, 그래서 이 두가 뭐 대신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Yes, I do 해도 되는데. Yes, I do. Yes, I want a knife. 라고 아주 강조해서 빨리 갖다 달라고 강조해서 얘기했나 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넌 접시를 원하니? Do you want? 뭐라고? 그 다음? 모르겠다. A plate. 그렇습니까? 뭐라고요? 오케이. 처음부터 너는 접시를 원하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된다? Do you want a plate? You want a plate? 오케이. 그래서 넌 접시를 원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하나의 접시를? plate. 어떻게 쓰면 되죠? plate니까 plate니까 plate
플레이가 A, 플레이, A가 내 이름을 불러줘, A, 플레이. 그럼? F, 플레이프, 플레이트. 소리 안 나는 E. 소리 안 나는 E가 심심하니까 건너 건너 집에 가서 이름 뭐냐고 물어봤더니 A가 A라고 그러죠. 오케이. 그래서 넌 접시를 원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want a plate? Do you want a plate? 하면 넌 접시를 원하니? Do you want a plate? 그랬는데 안 원하나 봐요. No, I don't. I want. 접시를 원하니? 아니. I want 플레이트야? a bowl. 오케이. 여기에 Do you want a plate? Do you want a plate? 했는데 아니야, 원하지 않아. No, I don't. 그래 놓고 I want a plate. 나는 플레이트를 원해. 난 접시를 원해. 그러면 돼요? I want I want bowl. a bowl.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하니 했는데 원하지 않으니까 아니야, 원치 않아. No, I don't. 그 다음에 나는 bowl 어떻게 쓰면 되죠? L, I want the ball. 그렇습니까? No, I don't. 뒤에는 생략됐는데, No, I don't want a plate가 생략됐어요. Don't 뒤에, don't 뒤에는 하다시가 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넌 접시를 원하니? Do you want a plate? 했더니 아니 원치 않, 아, 나는 접시를 원치 않아. No, I don't want a plate. 아니 난 접시를 원치 않아. 오케이, 나는 원한다. 오케이, 그릇 하나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오케이, 전체적으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Do you want a fork? 했더니 Yes, I do. 그다음에 Do you want a knife? 그랬더니 Yes, I do. I want a knife. Do you want a plate? No, I don't. Oh, I want a bowl. 오케이, 집에서 하면 훨씬 잘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10번 단어만 간단하게 설명으로. 아, 바쁘다 그랬지? 그래도 좀 하자. 오케이, 그래서 속이 깊은 그릇은 아이쿠야. 마지막에 나 bowl. Bowl. 오케이, 그 다음에 원하다 하다시 want. Want. 오케이, 그 다음에 숟가락 스푼. 스푼. 오케이, 칼은 knife. 나이프. 그 다음에 접시는 plate. 플레이트. 그 다음에 포크는 당연히 fork. Fork. pork 하면 돼. pork 하면 돼지고기라 했어. fork야. Fork. 오케이, 점치고 배달하세요. 오늘도 또 바쁜 서현씨 잊지 않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